어쩌면 우리는 어떤 긴 역사 위를 거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라고? 박물관이 아니라? 야, 말도 안 돼. 무심코 내가 지나친 건물, 내가 머물던 공간이 알고 보면 100년의 역사를 품은 귀중한 문화유산일 때가 있으니 말이죠. 이곳 중앙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촌, 그 고개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 중앙고등학교는 1908년부터 이어져온 정말 오래된 학교인데요. 이 풍경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드라마 도깨비 그리고 겨울연가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1937년에 지어진 이 본관 건물은요, 우리나라 건축가인 박동진이 설계한 서양식 근대 건축으로 의미를 지닌 건물입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곳 건물 2층은 학생들의 교실로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본관 건물 뒤쪽에는 붉은 벽돌집 두 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1920년대에 지어진 교사동으로 지금은 학생들의 역시 교실로 쓰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부럽네요. 중앙고등학교는 3.1운동을 비롯해 학생 항일운동의 산실인 곳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건 뭔가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건축물은 그 안에 사람이 살 때 생명력을 갖기 마련이고 오래된 흔적 하나하나에 이곳에 있던 이들의 기운들이 서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공간 속에 머물 때 우리는 그 기운을 이어받고 그들의 기억을 되새기게 될 테고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운들이 서린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서촌입니다.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을에 서촌이라고 부르지만 세종대왕이 태어난 마을이라 주민들은 세종마을이라고 부르는 이곳. 조선시대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학, 건축, 미술 등 예술가들의 산실로 더욱 유명한 동네죠. 조선시대에는 겸재정성과 추사 김정희가 서촌에 살았고 근대에 들어서는 대표적으로 윤동주 시인이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인왕산 자락 언덕은요, 윤동주 시인이 종종 올라와 시상을 떠올리던 곳이기도 하죠. 서촌이 하늘에 내려다 보이네요. 시인은 여기에 서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때는 또 어떤 풍경이었고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느릿느릿 이곳을 걷다 보면 서촌에 살았던 예술인들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곳, 바로 이상의 집입니다. 본명은 김혜경, 필명은 이상. 1910년에 태어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또 건축가로, 화가로 이름만큼이나 뭔가 이상한 글을 쓰고 또 이상한 삶을 살다 갔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이상적인 존재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와, 읽기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세로로 읽었고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야, 이게 한글도 약간 달라서 진짜 어렵다. 중간중간 한문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한문이 많았나? 와, 이거 뭐 천장은 못 떼면, 뭐 천장은 뗀 사람들도 이거 신문 잘 못 봤겠다, 옛날에는. 여기 사진 있다.
패턴이 있는데 재미난 게 나는 화가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렀다. 금시 먹은 밥이 목으로 자꾸 치밀어 올라온다. 그리고 옆에 뺏을 것 같다. 이런 패턴이 많아요. 진짜 생통 맞죠? 이렇게 공백을 주고.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입맛은 여전히 소태처럼 썼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사실. 저도 가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때 시대 때 썼던 단어들이 훨씬 더 다양해요.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상의 집은 이상이 3살 때부터 23살까지 살았던 집터에 자리한 한옥입니다. 이상이 실제로 살았던 집은 아니지만 당시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겨우 27밖에 안 되는 짧은 생애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그의 예술적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몸을 일찍 단명했다. 그것도 도쿄에서 돌아가셨네. 27살에. 27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었던 분이면 훨씬 더 많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 겸재정선의 산수화에도 등장했던 수성동 계곡 쪽을 따라 어슬렁 어슬렁 올라가다 보면 오늘날에도 만나보기 힘든 아주 아름다운 벽돌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화 1세대 작가 박노수 화백의 집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집이 있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신가요? 네. 네. 화백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곳 자택은요, 미술관으로 변신해 내부를 드나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불과 10년 전까지 예술가가 머물렀다는 바로 이 집. 내부 분위기가 범상치 않죠. 어느 유럽에 있는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집은 사실 1937년에 지어진 정말 오래된 근대 주택입니다. 어려운 말로 절충식 기법으로 지어진 가옥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전통 가옥과 프랑스식 그리고 중국 건축 기술자가 지어준 중국식까지 정말 다양한 국적의 건축 양식들이 뒤섞인 건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집 진짜 멋있다. 진짜 옛날 난로. 내부 1층은 서양식 마루에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전통 양식이죠. 온돌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와, 엄청나구나. 세상에. 와, 55년도면 우리 아버지 뭐 태어났을 때네. 와, 이런 그림. 이건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멋있다는데. 진짜 크고. 오래된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면요. 마루방의 공간과 함께 화백이 화실로 썼다는 공간이 남겨져 있는데요. 내려있다 너무 멋지. 화장실과 지붕 아래 다락 공간이 정말 그대로 남아있어요. 와, 욕조가 미쳤다. 욕조가 이렇게 작긴 하다. 진짜 옛날 느낌. 와, 집이 너무 멋있다. 진짜 집이 너무 멋있어. 나 왜 이렇게 인테리어 만드는 거지? 정말 옛스러운 고택이 어떻게 이토록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이 안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박노수 화백은 이 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73년에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집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원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가꾸었으니 말이죠.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품고 있는 이 돌, 수석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화백은 정원에 수석을 배치해 놓고서 예술가가 보여줄 수 있는 멋과 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고 또 거듭 우리의 일상으로 품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